네, 어저께 여러분들도 그 경기를 보셨겠죠? 네. 너무 사기라는 생각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너무 두번 연속 이러시면 좀더 곤란하죠. 아,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너 이거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이게 드라마야. 근데 주인공이 한국팀이야. 갑자기 연장 후반 10분에 동점골을 집어넣고 승부차기로 올라가. 그럼 작가는 개쌍욕을 처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화가 끝나놓고 2화에서 갑자기 또 뭐예요? 더 강력한 팀을 만났대. 그리고 선제골을 먹고 다시 또 후반, 네,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 너무 어거지잖아. 그죠? 근데 그걸 또 집어넣고 연장 가서 역전골을 집어넣어. 근데 이러면 작가 교체당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드라마틱할 때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일 때는 엄청나게 인간은 열광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설마 드라마겠냐고. 말이 되니?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를 호주보다 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치?